인천시가 아동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3,031억 원을 투입합니다. 시는 이런 내용의 아동 돌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3개 세부 사업을 확정했습니다. 야간과 휴일 아동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군 구별 거점형 야간 돌봄센터와 긴급 휴일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마을 돌봄 공동체를 조성합니다. 또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도움 필요 아동 지원 사업 등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.